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5월 7일 여러분들께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종목 상담 방송, 그리고 평소에 닥터KTV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개인 레슨 해드리는 방송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 좀 들어오시기 전까지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것이 닥터K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닥터K가 닥터KTV 공지, 이 주식이 궁금하다, 그 다음에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오늘의 주식시황, 주식기초강의, 뭐 수익 예전에 40회차 분 정도의 실전매매 수익 공개도 돼 있고 하니까요. 주식생 초보 탈출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시고 모두 재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쭉 읽어 보시면 보시면 될 테고요. 한번 장 볼까요? 자, 이렇게 플레이하게 되면 자 자동 재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1편부터 쭉 121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요. 그 중에 그것을 연속적으로 보기 싫고 내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다, 관심 종목은 어떻게 HTS 등록하지?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 관심 종목 등록, 그리고 목표치 설정 이야기 하던데 방송 중에 목표치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 부분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제가 하는 이유도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 지금 사이트, 그러니까 채널에 실시간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11시, 그리고 여기가 1시, 2시인데 새벽. 자, 조회수가 100회. 자, 지금 오늘 조회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1100회가 지금 조회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후 10시, 11시, 새벽 2시, 3시인데 3,400회, 그리고 밤새도록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한 분이 계속 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유입돼서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저도 지금도 물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밤새워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생각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새벽을 밝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12년 이상의 제 주식 투자 경험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주식 기초 강의부터 한번 보신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반드시 도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또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릴 만한 것은 댓글로 답변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생각이 들면 동영상 강의 할 때 반영해서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본인이 닥터KTV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생각되시면 꼭 복귀하셔서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팁으로 가져가시고요. 주변에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공유를 통해서 SNS 등에 공유를 통해서 닥터KTV 유튜브에 닥터K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많이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5월 4일이죠. 다우존스
플러스 1.39% 상승, 나스닥 플러스 1.71% 상승.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주말이었죠. 자, 간단하게 그러면 해외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다우존스 여기 저점대를 단단하게 지켜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좀 비슷한데 코스피가 다우존스보다 좀 더 강하죠. 코스피는 여기 위를 저항을 뚫고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우존스는 여기 하락하는 추세에 상단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단단하게 지켜놓은 삼각 수렴 스타일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물론 240일 밑에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서 밑으로 크게 깨기보다는 전일 큰 양봉을 시연했기 때문에 위에 저항대 존재합니다만 저항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스무스한 조정 그리고 강한 또 양봉 시연 이런 식으로 25,000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된다.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주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인데 다음주는 좀 본조세 예상됩니다. 일단 자 매수 매도 세력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스닥 전일 플러스 1.71%로 강한 상승이죠. 자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자꾸 높여가고 있고요. 자 추세선 하단에 위치하지도 않고 저점을 더 높이면서 올라가는데 자 이제 저항선 60일 저항선 하나만 뚫고 나면 7330대까지 반드시도 나온다. 그리고 눌림목 가볍게 준다면 이제 전고점 때도 당장은 아닙니다만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자 전일 애플 지분을 1분기에 워렌 버핏이 7500만 주 더 추가 매수했다 이런 호재 때문에 애플이 강한 상승세 때문에 나스닥이 큰 폭 상승했다 그런 뉴스를 봤고요. 현재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미국이 핵 협정 조건을 12일까지 제시한 조건을 더 추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고가권으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해외 시장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초입이죠. 자 고점대 여기 저항을 좀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자, 세게 반드시도 나오고 자 눌림목 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니케이도 고점 부위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중국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자면요. 자 저번 시간에 5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40일의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자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전고점대에서 지금 돌파 시도 나온 이후에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간 외국인의 수급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자 주 초반에 저번 주말부터 주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 반등 시도가 나왔으나 다시 매도세로 전환해버리니까 주춤하면서 빠져버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들어올 때 반등 시도 나왔고 자 다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니까 밑으로 좀 처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840 라인 잘 지켜야 되겠고요. 자 위에 저항선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항 잘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기 밑에 탄탄한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시도 나올 때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더욱더 상승하기가 좋겠죠. 선물은 자 반매수 2만 계약 가까이 들어오다가 다시 매도 포지션 한 1만 계약 이상 들어와 버리니까 지수 밑으로 빠지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 다음 이번 주 목요일이 그러니까 거래일상으로는 3거래일 남았죠. 화수목 옵션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기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흔들림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하락은 삼성전자의 기관 외국인 매도 강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기인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00만 주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것을 52,000원 정도로 환산하게 되면 5,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일 기관이 7,000억 이상 매도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다면 자, 기업 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자 앞전 방송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260만원 70만원 할 때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사지 못했는데 한 5만원 밖에 안 하네 해서 무작정 사시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 5만원대 정도로 눌림목 주면 반등 시도 넣는 양봉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53,000원, 4,000원대에서 매도 차익 실현하면 한 8% 정도 수익 노리는 그런 단기 매매 가능해 보이는 구간 자 5만원 초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밑으로 좀 밀릴 수도 있다. 물론 전일 미국이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 자 20일 인근인 51,000원 정도에서 아니면 갭 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쫓아가기에는 당장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아니면 분할 매수해도 되죠. 양봉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3분의 1 매수 그 다음에 5만원 정도에 또 3분의 1 매수 추가 상승한 거 보고 3분의 1 매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해외시장 그리고 다음 주 전망 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올릴 때까지는 제가 그러면 코스피 주간 업종 대표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말씀드렸고요.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상승 추세 중에 고점 부위에서 횡복, 자,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자, 79,000원대에서 89,000원대 사이에 박스권인데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이평선 60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다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최근에 수급 보시면 자, 외국계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동참해야 되겠죠. 자, 지금 매수 포인트 내일 양봉 놓은다면 접근해 볼 수 있다. 1차 매수 82,000원대 그리고 2차 매수 80,000원대 2분할에서 매수하신다면 목표치 87,000원, 89,000원 보고 가는데 무리 없겠다. 자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업종의 순환매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코스피 랠리 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를 필두한 IT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렇게 먼저 랠리를 했습니다. 주도주였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먼저 조정을 받고 여기 조정받는 과정에서 내수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화학주 이런 부분들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왔었고요.
자, 이제 다시 여기 인근에서 터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IT 전기전자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지션 났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자, 일정합니다. 하락, 단기 하락하던 추세, 이런 트렌드로 하락했었죠. 그 트렌드를 돌파해냈습니다.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그럼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전고점 인근에 가서는 밀렸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전고점에서 밀리는 거, 저항 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 차익실현하면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됐겠죠. 자, 목표치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67,000원이죠. 간단하게 계산하겠습니다. 67,000원에서 여기 가면 79,500원이니까 68,0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11,000원. 1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목표치 산정할 때 여기 밴드 상에서 11,000원을 더하게 되면 95,000원이죠. 자, 여기 인근입니다. 95,000원 목표치도 달성했고요. 자, 그래서 목표치 달성 이후에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겠죠.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평선 지지되는 여기 인근 그리고 자 전고점 부위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돌파되고 나면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매수가 들어갔고 자 여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목 주고 재매수하고 자 위에 85,000원 이상에서 매도 실현 차익 실현 이렇게 횡보 단기 횡보 중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저기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그 전략 유효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IT 전기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도 지금 터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짧게는 이렇고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고 길게는 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갈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밀리는 이유도 있죠. 자 끼어 맞추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예전 주가로 따지면 220만원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여기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전저점 구간이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자 고점대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도 고점대 여기 자 여기 가니까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가볍게 밀리면 좋았으나 좀 강하게 밀렸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선을 나란한 각도로 하단에서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고점 부위를 잇게 되면 상승 추세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대 안에서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이유도 있다.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밑으로 밀릴 때 이평선들이 이제 다 터나고 있기 때문에 자 강하게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자 단기적으로 고점대에서 한번 또 매도를 하고 가볍게 눌리고 재상승할 때 또 같이 따라가는 이평선 이렇게 돌아낼 거거든요. 이평선 지지 확인하고 그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잡힌다면 충분히 매수 전환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새롭게 상승 시도 넣을 때는 IT가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해 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조정을 거의 비교적 약하게 받았던 조정을 거의 받지 않다시피 했던 LG전자는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94,000원만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어 보이나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 나와도 10만 4천원 대까지의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자 외국인이 LG전자도 사모으고 있죠. 자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하락도 예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여기 저점 라인 자 종목 분석 방송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짚어나가겠습니다. 이 주식이 궁금하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의 폴더에 가시면 재성 목록에 가시면 올려놓은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24만원대를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밀리게 되면 자 이것이 밀리게 되면 22만원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자, 상승한다, 상승 시도 놓은다 해도 27만 2천원대. 여기 강한 저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7만 후반대까지 강한 저항으로 예상되고, 이제 하락 추세로 막 접어들려는 추입이기 때문에, 자, 위에 이평선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30만 이상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당장.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기관은 좀 사주고 있으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매수 포인트 잡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대차 박스권 이루는 종목인데, 자, 레벨업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농심, 현대차, 삼성화재 뭐 이렇게 제가 뽑아놨는데요. 보시면 12만원 초반에서 14만원 중반까지의 박스권에서 이제 레벨업해서 14만원 중반에서 17만원 인근까지의 박스권으로 레벨업했으니까, 여기 15만원 대만 탄탄하게 잘 지켜낸다면, 자,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2-3일 스윙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고, 내일 양봉 나온다면 따라가서 16만 5천원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차익 실현하고 놓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겠죠. 자, 최근에 외국계 매수, 기관 매수세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이러한 추세로 잘 갔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여기 위에서 반드시도 넣을 수 있는 모양이지만 꺾여버렸으니까 현대차보다는 좋지 않죠. 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짧은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21만원대와 여기 27만원대 박스권 안에서 반등 시도 나와도 25만원대 강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23만원대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좀 많이 빠졌죠. 자, 기아차가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고, 하락하던 추세를, 241만 제외하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아차 관심권으로 일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좀 놔보시면요. 기아차 상당한,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부터 지금 근 2016년, 18년, 지금 근 3년 가까운, 3년 좀 안 됩니다만, 기간 동안, 2년 한 절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 강하게 하고 눌림목 주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시점을 양봉했을 때, 닥터케이는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 시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빵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하락을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대에서 가다가 눌림목 주고 가다가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가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턴 어라운드 종목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주가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서로 힘 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바탕으로 반등 시도 넣는 순환매가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넣는 조선주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이제 관심권에 조금 넣어두시고, 자, 33,000원 정도까지 가벼운 눌림목, 자, 그리고 강한 돌파 시도 놓아서 36,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눌림목 주로 34,000원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조선주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모습. 자, 단기적으로 여기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고 상승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올라가도 저항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뿡뿡 치고 가기보다는 밀리고 다시 반등, 다시 밀리고 반등,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 나올 가능성 높은데, 자, 앞전에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행히 강한 반등으로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13만원대까지 반등 시도 넣고 조금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 패턴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현대미포도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치 산정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승의 목표치도 넣습니다만 하락의 목표치도 넣은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요 라인입니다.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다가 여기를 깨면 안 됐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대충 그래서 그렇지 11만 7천원에서 10만원입니다. 여기가 10만원이면 여기 폭이 얼마죠? 자, 17,000원입니다. 17,000원. 자, 17,000원. 여기 밴드만큼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깨면 어떻게 될까요? 17,000원만큼의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17,000원 빼면 얼마죠? 83,000원이거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자, 83,000원 딱 찍고 올라갑니다. 밑으로 뭐 돈천원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83,000원인 거는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반등,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반등이 나오는데 강한 반등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저항권,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저항권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재상승 시도 강하게 논다면 지금 현재 또 수급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기관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 기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슬슬 매수 해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선박 수주 1,700억대 선박 수주가 했다. 그런 부분들 뉴스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 시도 나오는데 반등 시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반등 시도 나오는 순환매 장세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는 2% 빠지고 주가가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했는데 조선주 보십시오. 그리고 건설주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환매 섹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수익률을 내기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올라가도 8만원대 이상 강하게 가기 힘들 거기 때문에 관심권에서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이슈, 테마주인 남북경협 관련된 건설주, 철강주, 시멘트 관련 이런 주식들 지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여기서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내고 양봉 시연하는 여기 시점. 자, 똑같죠, 매수 포인트가. 하루 밀리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루 밀리고 난 다음에 관심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양봉 시연하고 쭉 날라버렸습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양봉에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거리량 실리는 이 시점. 자, 그 이후에 급등. 그리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GS건설은 여기 인근에서 매매를 많이 했었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매매를 구독자와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을 같이 해서 동참해서 플러스가 났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약간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급등 갭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순이익 증가 부분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따라가긴 힘들었겠습니다. 그 위에 쭉 가버립니다. 자, 기관이 막 쓸어담고 있고요. 자, 이것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더 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셔야지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점 추격 매수 잘못하시다가는 나중에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포스코도 건설과 뗄 수 없겠죠. 철강 건설 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 이루던 예전 주가 흐름에서 박스권 돌파시도 나왔고 자, 그 이후에 자, 밀려도 자, 여기 박스권 하단 부위 지지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지되는 모습 보이고 급등. 자,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 시도. 자, 이제 38만원대까지 그리고 34만원 초반에서 38만원 사이에 약간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재상승한다면 신고가권인 40만원대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외국계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제철.
자, 지지부지당하던 모습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현대미포와 비교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현대미포가 기울기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렇게 낙폭이 컸고 반등 나오고 지금 하루 이틀 전인 한 요 정도 시점이죠. 그 위에 눌림목 가볍게 주고 다시 재상승한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시점이죠. 약하게 눌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 패턴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 대까지.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선주에 조금 지인들이 몇 분 지금 물려 계신데 훨씬 더 닥터 K도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삐지셨는지 전혀 방송 참여도 하지 않으시고 댓글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제 탓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아, 상승 시도 오다 급하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것 19만원대 그리고 21만원대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오일도 여기를 깨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추세를 완전 훼손시키면서 하락 추세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 가서 밀려버리죠. 평선에 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S오일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반등해도 11만 5천원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자, 여기 전고점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 지지됐던 라인에서 지금 약간 훼손되고 있습니다. 밀리게 된다면 10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자, 여기를 내일이라도, 내일 아마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오늘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입니다만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등 시도 강하게 놔줘야 주가가 그나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지,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1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 선물은 지금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 지금 다우 선물은 플러스 0.26%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 선물은 플러스 0.49% 상승 중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상승 가능해 보인다. 미국 시장 다우 선물 보시면 지금 20일에 저항을 얼마나 강해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반등 더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달려있고, 그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은 지금 돌파했죠.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 전고점이 있습니다만 다우존스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자, 화학주가 그동안 이렇게 좀 강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자, 보시죠.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고점부에서 하락하다가 돌파 시도 났으면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강하게 밀려버리고, 주가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 내지는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반등하더라도 36만대 까지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리고 31만 7천원대 여기 라인, 자, 여기 31만대 여기 라인은 또 강한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밑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화학주는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한 지지를 하던 그 구간을 깨고 나면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예, 올라가도 반등 하더라도 밀립니다. 20일이 이렇게 꺾이고 60일이 내려오고 이렇게 터나거든요. 저항을 받을 겁니다. 20일에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케미칼도 안 좋죠. 자, 하나케미칼 예전에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보고 제가 관심권에 좀 두었는데,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하겠습니다. 27,000원.
자, 여기 보시면 지지저항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저항받던 것이 돌파되고 나니까 여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죄송합니다. 지지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밀려도 여기서 지지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지받으려고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강하게 밀렸거든요.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오지 않으면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자, 25,000원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한, 26,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추가 하락한, 하락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수급이 별로 안 좋네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자, 그래서 자, 반등 나도 크게 가기 힘들다. 그리고 밑으로 깨지 버린다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주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업종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아주 큰 뉴스 빼고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제 머릿속에 그 부분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분석이라든지 저만의 투자 기법을 설명드릴 때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맥락 정도 빼고는 검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이 왜 이렇게 지금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추세와 그 종목군들의 차트를 보면 이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주식을 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에 차트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뭐 때문에 안 좋은지 몰라도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좋으면 팔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차트의 모양, 추세의 모양,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해당 업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와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금융주도 보시면 6만원대, 특히 KB금융 6만원대 잘 돌파 못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잘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들 한번 보신 분들 다 제가 드렸던 말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 6만원대 강하게 지지하던 권인데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가도 다시 또 밀리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권이었지 않습니까? 저항권을 돌파하면 지지되니까 지지됐고 또 지지됐고 밀려도 또 지지됐었는데 깨져버리면 어떻게 변한다? 저항받고 한번 밀렸다가 돌파 시도 났는데 이게 이평선에 저항받고 다시 또 밀려버리는 모습. 자,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한다 말씀드렸고 그러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금융주를 조금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고 자, 그 분석 크게 틀리지 않았고 56,000원만 잘 지지한다면 여기 왔다갔다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강한 돌파 시도는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눌림목 안착하는 구간에서 관심 가져야지 지금은 관심권에서 금융주 별로 넣어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추세들을 형성한다고요? 이렇게 추세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저점대를 연결하면 희한하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죠? 각도가 뭐 이상합니까? 제가 임의대로 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추세선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하는 저항의 역할. 여기서도 가서 밀렸죠. 추세선 하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단기적으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반드시도 나왔으니 여기 나란한 각도로 끈 추세선 하단 가니까 반등 나오죠. 또 밀려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릴 때 쌍바닥 형식으로 56,000원권까지 안 밀리고 반등 시도 넣으면 이제 이중바닥, 쌍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양봉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올라가도 이평선에 좀 저항을 받겠고, 자, 여기 하락 추세 상단 가서 밀리겠고, 왔다 갔다 하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넣고 이평선들이 이제 지지받는 모습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실리면 이제 추세선 상단까지 돌파 시도 난 이후에 추세선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밀릴 때 이평선들은 돌려내고 62,000원권에서 지지를 받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올 거거든요.
만약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선 하단에 위치한 여기 21,000원 후반대만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한 번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이 추세선 상단의 저항,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보면 저항권들이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도 가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금융주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참고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신한지주, 아주 금융주 중에 제가 뽑아놓은 세 개 중에서는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급등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강하게 밀리죠. 자, 그래서 하시더라도 일동주를 하라는 게 대장주를 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한지주를 보게 되면 빠질 때 확 빠지고 반등할 때 확 반등하고 뭐 반등할 때 확 반등하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안정적인 게 또 우선이거든요. 그래 밀릴 때 또 확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를 하셔라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은 것을 접근하셔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육제 받고 오고 외근 잠깐 나갔다는데 밑으로 확 빠져버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친구야, 폄하하는 거 아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종목을 여기서 샀거든요. 해필 또 최고 꼭대기에 잘 사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아, 사고 난 다음에 갔다 오니까, 외근 갔다 오니까 확 빠졌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 코스닥 종목 막 널뛰게 하는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반등 시도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사더라도 여기 내지는 여기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는 매수 시점이 잘못된 것이죠. 오를 만큼 올랐고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3,300원에서 여기를 볼게요. 4,400원이니까 1,100원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1,100원 더하면 자 5,500원, 5,600원이잖아요. 5,600원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갭 상승했잖아요, 그죠? 자 이날 이후 갭 상승했다가 올라갔다 밀려버리면 이게 무슨 시그널을 생각되십니까? 목표치 달성된 이후에 장대 음봉 매도 시그널인데 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잘 숙지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은행주 중에 중소형주 기업은행이 추세가 가장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라도 접근 가능합니다.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어저께 살 수 있었죠. 자, 양봉 났잖아요.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는 거. 자, 단기적으로 17,000원, 뭐 17,300원 정도까지를 노리면서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1,300원 정도면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짧게 끊고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은행주는 기업은행이 가장 모양이 괜찮습니다. 여기 있죠, 기업은행. 자, 삼성증권, 아직까지, 저번에, 유령 주식 매도 사건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되면 증권주, 분명히 상승 시도 넣을 텐데 삼성증권보다는 키움증권 앞으로 접근하겠다 했고 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여기 있죠. 한국금융지주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자 어저께도 살 수 있는 모양이죠. 돌파된 고점 부위고 이평선 20일에 지지 받는 모습. 자, 이것이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조금 고점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만 2차 매수 여기 자, 82,000원 초반대 이평선도 이렇게 돌려낼 거거든요.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완전한 상승 추세고 5일선을 이탈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일 매수 가능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강한 돌파 시도 나오면 93,000원 이제 돌파 시도 나올 것이다. 자, 한 번에 가기보다는 자, 가도 좀 밀리고 다시 재상승할 때 갈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한 금융지주 회사죠. 자,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닥터 K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통신주 하락하던 추세 이제 좀 돌려내는 모습.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반등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뭐 접근 크게 할 만한 위치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수주 중에 LG생활건강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주가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며칠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보여드립니다.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눌려줄 때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났다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종목도 계속 랠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위로 쭉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포지션상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 외국인 포지션 2만 계약 가까이 사다가 만 계약 가까이 팔고 포지션 변동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자, 추세 좋기 때문에 눌림목 주는 120만원권역 놓고 난 이후에 아까처럼 양봉 시현되면, 이렇게 양봉 시현되면 매수 가능합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잡히고 있고요. 자,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고점 부위에 지지권이긴 합니다만 음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아모레퍼시픽 단기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위로 돌파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양쪽 메이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여기 시점에서 이평선 다 돌려내고 관심 갖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밑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이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따라잡기 힘들다. 이런 부위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면 따라잡기 힘들다. 밑으로 눌림목 줄 때 땡큐 하고 36만원대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권력이 잘 올지 안 올지, 워낙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한다면 오히려 신고가권 더 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외국계 싹쓸이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분들이 물량도 비중도 그러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기 꼭대기에서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외국인들이 사기가 좋거든요. 개인들이 안 달라드니까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메롱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세계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호텔신라 신고가권 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이제 관심있게 보자 그랬거든요. 자, 매수 포인트가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평선 다 깔아놓고 중심권역 20일 이평선 권역에서 중심매매하자. 똑같습니다. 자, 기관이 많이 매수해주고 외국인이 매도하던 것 이제 기관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고 그것을 또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내수주 랠리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종목들. 자, 이마트는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다. 자, 256,000원대. 자, 지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올라가도 28만원대 저항 잡고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세 꺾였지 않습니까? 위에 저항선들이 있죠. 자,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뚜기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나, 고점이 아니죠, 저항 돌파 이후에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오리온 눌림목 구간이니까,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조금씩 잡혀주고 있고 전일 매수 가능한 그런 포인트 나왔죠. 자, 분할 매수 가능한 것입니다. 2-3회 1회 분할 빠져도 여기 인근까지는 충분히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회 분할, 그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 보고도 한 번 더 분할, 그렇게 하고 138,000원대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울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못하고 강하게 밀려버렸죠.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관련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핵폭탄 같이 맞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인이 한 2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17만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었지만 이것이 갈 길이 멉니다.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17만원 언제 가겠습니까? 그죠? 18만원 인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제약주 테마는 끝났다 말씀드렸고, 한미약품 쭉 밀리고 있고, 자, 더 이상 별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자, 240일도 깼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이 42만원대 지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더 나와도 위에 가면 자꾸,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저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자, 앞전 방송들 보면 닥터케이 설명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야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깨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또 저항 역할을 하는 45만원대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일로 안 쳐지고 자 여기서 반드시 더 놓은 것이 좋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여기 45만원대 더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좋지 않다. 주가 흐름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십시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급락했습니다. 자, 분석 방송 제가 해놨는데요. 자, 목표치 나왔습니다. 60만원에서, 자, 여기가 45만원이죠. 15만원의 하락폭에서 반등시도 나오고, 50만원에서 다시 밀렸어요. 50만원에서 15만원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35만원입니다. 35만 인근에서 딱 찍고 반등시도 나오죠. 하락 목표치 달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언더슈팅이라 그랬습니다. 방송, 종목 분석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내일 상승 시동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빨간불 나오는 그런 모습 나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 가능합니다만 짧게 몇 프로 먹고 나오는 트레이딩 가능하고요. 밑으로 밀리게 돼도 자, 여기 인근에서는 매수권역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고, 자 신나게 팔던 외국인들이 자 4일 정도부터는 사고 있네요. 여기 인근부터는 물론 공매도 있겠죠. 공매도 위에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난거 환매수를 해야 청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매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매도를 여기 인근에서 많이 잡아 나갔던 세력들이 있다면 여기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매수로 전환해서 주식을 사줘야 차익 실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물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매도 포지션 잡은 겁니다. 반등 시도 나오면 급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목표치 달성이 됐기 때문에 빨간 양봉에 쓰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공매도 물량 청산을 위해서 매수 물량이 급격히 들어올 수 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물량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근당도 깨졌죠. 자, 이제 제약주는 별로 테마주에서 완전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자 여기 박스권 8만원대 그리고 여기 96,000원대 안에서 주가 위치할 가능성 높고 여기를 잘 돌파할 시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밑으로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기관 외국인이 싹쓸이 하고 있네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러면 분석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닥터케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자 여기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또 체크하지 않습니까? 쌍꺼리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79,000원만 잘 지지한다면 여기 상단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엘리어트 파동과도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설명을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에서 잠깐 해드리면요. 자,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5파. 자, 이렇게 A, 1, 2, 3, 4, 5 이런 상승 오파와 하락 A, B, C로 이루어지잖아요. A, B, C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상승 오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 오파 그다음 하락 A, B, C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상승 5파가 시현되고 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자, 좀 지워버리자면요. 자, 여기 부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살까요?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너무 그랬습니다. 왜? 1, 2, 3, 4, 5. 파동도 완성됐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만원에서 11만 4천원이면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살까요? 아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살 포인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승 초입에, 여기서 반등하는 시점, 여기서 마지노선, 여기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여기서 살까요? 완전 꼭대기 매수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매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고 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큰 일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파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을 1파, 2파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3파로 상승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 아니겠죠.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가 이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돌파 시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짧은 기간 아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또 드랠리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엘리어트 파동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고 자 이번에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피보나치 적용도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있으니까 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피보나치는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을 때 이만큼 밀리고 갈 때와 이만큼 밀리고 갈 때와 이만큼 밀리고 갈 때 다르다는 겁니다. 382 50% 618 지점까지 밀리는 것에 따라서 상승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38.2% 작게 눌리고 갈 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툴에 있습니다.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고점까지 가게 된다면 자 여기가 50% 지점까지 지금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멈추게 된다면 상승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 다만 단기간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주식 기초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별로 접근할 필요 없겠죠. 자 추세 안 좋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뭐 저점 부위 아닌가? 그러나 닥터K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자 여기 지지할 수는 있겠으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상승 추세 전환하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굳이 최저점에서 자꾸 잡으실 노력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좀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양 별로 안 좋죠. 뭐 날라갔습니까? 제가 여기 인근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별로 안 좋다고 위로 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언제 사야 되는가? 제가 카카오 제가 방송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89,000원대.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턴어라운드 종목이거든요. 3년에 가까운 종목 하락을 하던 이 카카오가 자, 이제 이평선들 다 지지받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지지하는 이권역 87,000원이잖아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아까처럼 네이버처럼 이런 데서 사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확실하게 포인트 나온 이런 시점에서 사셔라. 그리고 하락 추세를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긴 기간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갔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면서 추세 안 깨지면 계속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만원대 매도 시그널 강하게 자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3년에 가까운
조정을 받았는데 1년여 만에 전고점까지 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한 거기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 강한 목표치 인근에서 변동성 심해진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이제 여기를 강하게 깨기보다는 이렇게 아, 하락 추세선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선 이렇게 꺼버리면 자 여기 라인 자 여기 라인 10만 6천 라인을 잘 지킨다면 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12만원대 11만 8천대까지는 아, 상승 가능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잖아요. 그죠? 자,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좀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또 조금 들어오죠. 자, 이러한 부분들 다 분석에 의해서 저는 아, 기관 외국인들도 이 분석할 줄 모르겠습니까? 이게 기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사줄만 하네. 내지는 이것도 뭐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아, 슬슬 걷어들여볼까? 그런 포지션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긴 시간, 아, 종목 분석, 어, 방송했습니다. 아, 하늘꽃님 들어오셨네요. 자,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언제 들어오신지도 몰랐네. 자, 방송 오늘 제법 오래 했습니다. 아, 지금 한 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를 했네요. 방송 한번 잠깐 끊고 하늘꽃님하고, 어,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